머리를 좀 잘 못 만 머리를 좀 잘 못 만져주셨네. 그러니까 못 생겼는데 좀 머리로 좀 머리빨로 보셨는데. 그냥 딱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그냥 서울 유니폼이다 새로 났나? 카라랑 단추가 있어서 좀 단정한 느낌이 들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양바 이거 스타킹도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일단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는 자체부터. 그리고 이렇게 네, 상반된 걸 좋아해요. 색깔이. 아, 이게 올해 유니폼이에요? 네. 이쁜 것 같아요 유니폼. 너무 높은 거 같아요. 티 났어요? 흰색 슈트가 조금 예상이긴 해. 처음부터 됐어. 아니 원래 그런 반전을 줘야 매력이 있죠. 유니폼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요? 전체적으로 다 하의도 그렇고 상의도 그렇고 좀 가볍고 좀 이게 습한 끼가 있으면 활동적일 때 좀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땀 흡수가 빨리 또 날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면 좀 펄럭펄럭 거리면 저항이 있겠죠. 아무래도 좀 크거나 이런 유니폼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기 옆에 주행했는데 저기 언제 정리해요? 어느 팀에 가도 10번은 예쁘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네요. 뭐 운동선수들은 다 유니폼이 다 잘 어울려요. 내가 팬이라면 이 선수 이름으로 마킹하겠다는 선수. 제가 FC 서울 팬이라면은 이상호 선수. 요즘에 상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상호가 인기 많은 것 같아요. 서울을 상징하는 건빨. 표정 이거 있어. 아, 이게 복제?